안녕하세요, 여러분. 요즘 잘 지내세요? 우리 지난번에 배운 내용 다 기억하세요? 집에 가서 많이 연습했어요? 그럼 오늘은 chapter 8, 교실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 보면 칠판, 黑板 선생님. 한국에서는 선생님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老师 혹시 그 교수님 그런 거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? 교수님 말하면 教授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칠판 지우기. 중국에서 말하면 반차 공책, 本子 你有几个本子呀? 공책이 몇 개 있어요? 你有几个本子呀? 本子 공책 교과서, 课本 교과서듯이에요. 课本 연필, 铅笔 연필듯이에요. 자, 尺子 지우개, 橡皮 지우개, 가방, 书包 椅子 그리고 의자는 중국의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면 좀 잘 구분해야 할 테니까 椅子 학생 책상 桌子 burpen 圆珠笔 burpen 圆珠笔 笔筒 그 다음은 명사수로는 무엇이에요? 연도, 날짜, 요일, 국적, 사람 이름, 나이, 시간을 말할 때 주어 뒤에 명사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. 이런 문장을 명사수로문이라고 합니다. 명사수로문은 부정형으로 만들 때는 반드시 아니를 써야 합니다. 여기를 보시면 첫 번째 긍정형 주어 더하기 명사. 오늘은 5월 23일입니다. 오늘은 5월 5월 23일 23일 시입니다. 오늘은 5월 23일입니다. 今天是5月23号 지금 2시 반이네요. 现在是2点半 지금 2点半 2시 반 现在是2点半 现在是2点半 두 번째 보면 부정형 주어 더하기 아니다 不是 더하기 명사 오늘은 5월 23일이 아닙니다 今天不是5月23号 지금 2시 반이 아니에요 现在不是2点半 지금 아니에요 2시 반 现在不是2点半
마지막은 의문문. 오늘은 몇 월 며칠이에요? 今天 几月几号? 오늘은 今天 며칠 몇 월 几月 며칠 几号? 今天是几月几号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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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은 무슨 일이에요? 무슨 요일이에요? 明天是星期几? 明天是星期几? 내일은 明天 星期几? 무슨 요일? 明天是星期几?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? 明天是星期几? 그럼 오늘 배우는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봐요.